배움의 아쉬움을 간직한 지 50여 년, 다시 책가방을 꺼내듯 늦깎이 학생이 있습니다. 84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진표 어르신을 지원방송 박성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한 학생이 다른 졸업생보다 느린 걸음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박사모를 쓴 모습에 교수와 학생 모두 박수를 건넵니다. 평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84살 만학도 전진표 어르신. 전 씨는 강원대 일반대학 역사상 최고령 졸업생이자 국내 최초 산림평화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돼서 그 자료를 어떤 걸 소화할 때에 적어도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밤을 지새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한 시골 마을 정선에서 태어난 그는 나무와 숲을 벗삼아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성장했습니다. 동국대 이막과를 졸업한 후에는 산림청에서 3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산림청 그 구성 멤버요. 제1차 지산녹화 그 10년 계획을 입안하는데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었어요. 전 씨가 늦깎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산림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하고 싶었기 때문. 논문 주제 또한 산림평화와 남북산림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입니다. 산림평화의 개념을 산림정책과 녹화사업, 국제교류를 통한 갈등 해소와 평화 실현으로 정의하고 산림평화를 통한 자연과의 공존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약 28%라는 황폐지가 있어요. 우리의 녹화 기술이 다 2단계로 들어간다 그래 보고 이걸 끝나면 저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산림 녹화를 해야 된다고. 졸업 후에도 산림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남은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씨. 박사 학위에 이어 산림 녹화 기록을 모아 정부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